할렐루야. 옛날 옛적에 왕이 임금님이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지으려고 마을에서 많은 백성들을 일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일꾼들이 이른 새벽에 일하기 위해서 궁궐문을 들어가고 또 저녁이면은 이 궁궐문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궁궐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 일꾼들이 아침에 일찍 이제 궁궐문을 들어가고 또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잔뜩 모래를 실은 수레를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혹시 일꾼들이 이 궁중에서 보석이라든지 귀중품 같은 것을 도둑질해 오는 게 아니냐, 훔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매일처럼 수레를 주의 깊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뭐 값진 걸 훔쳐 나오는 게 없어요. 그저 이렇게 보면은 모래 아니면 이제 흙 같은 것만 이렇게 얹어서 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일꾼들은 수레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레. 그러니까 뭐 모래만 뒤지고 흙만 이렇게 살핀다고 해서 정말 이 궁궐을 지키는 이 보초들이 지혜가 없어서 수레를 훔치는 일꾼들을 당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궁궐을 지키는 보초들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못 지키고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은 이제 신앙의 어떤 깊은 그런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신자라든지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요.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혹은 뭐 제자들 아니면 어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뭐라고 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깊이 복음에 접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 은혜는 받았는데 헛되이 은혜를 받았다든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너희 행할 것을 주의하여 깊이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광음엿이라 살같이 지나는 세월, 요조과목이라 쏜살같이 눈앞을 지나가는 새와도 같다. 새가 눈앞을 쏜살같이 지나는 것과도 같다. 무엇이?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인정사정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 세월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입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대강절을 열게 됐어요.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함께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칼렌더로도 한 달 남았죠. 2015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뭡니까? 우리의 수명이 1년 줄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세월은 누구에게나 참 동일하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려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시간은 돈이지 그러는데 이 시간의 가치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는 30년 전보다 지금 시간의 가치가 100배나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산고가 100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됐어요. 뭐 세탁기라든지 무슨 뭐 냉장고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들이 참 많죠.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시간을 아주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있게 아주 값지게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낭비의 시대입니다. 음식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뭐 낭비하는 게 아주 소비 문화. 그런데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젊음이나 청춘,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엄밀히 따지면 시간은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생명이니까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를 하겠냐. 돈이 귀하긴 하지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시간을 말씀을 하세요. 찬스, 기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다. 천하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쭉 나의라는 말씀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를 우리는 뭐 이제 날짜를 다 기억을 하기 좋게 8.15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그다음에 6.25 그렇게 숫자로 많이 개념 얘기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달력 속에 나타난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서 하실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더 데이 그랬어요. 그날이다. 바로 그날이다. 예.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때에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래. 그때 그날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때를 잘 아시고 때를 잘 활용하시고 때를 선용하셔서 좀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하게 이루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비유가 주어졌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해요. 재능.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시간이다.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또한 부여받아요.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누구나 똑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신만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영의 일에 관심하지 않아요. 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즐기면서 살다 가는 사람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때를 잘 선택하시고 신앙생활을 좀 더 차원 높게, 좀 더 깊게 열심으로 좀 믿음 생활을 영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해요. 바쁘다, 바쁘다. 사실은 바쁘다라는 말은 원래 이 바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나쁘다. 예, 제가 그 어원을 쭉 우리말 어원을 보니까 바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많고 뭐가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바쁘다라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분주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요즘에 유행가에 뭐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있을 때 잘하라 그런 노래 여러분 아세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갖춰진 때입니까? 하나님 이걸 다 이룬 다음에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완전하고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No,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지금. 자,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건강이 있을 때 잘해야 계속 건강하지. 뭐 건강이 있다고 그냥 함부로 하면은 우리 건강 잃고 나서 후회합니다. 재물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재물 있을 때 막 흥청망청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젊음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제가 이 피부를 한 번도 여기에 뭘 안 발랐더니 지금 주름살이. 야, 이게 한 10년 전에 조금 여기 구름을 하는 걸 좀 발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만져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건조하냐? 이 돼지 껍데기 같다는 거예요. 아니, 돼지 껍데기도 뭐, 이 콜라겐이 있어서 좀 말랑말랑 하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피부가 지금 80대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아버님 그러더니, 얼마 전에 또 어르신 노릇에 마켓 갔더니 그런데 요즘은 할아버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예, 맥도날드 가면 무조건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그래서 야 이렇게 더듬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는데 피부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 주변에 화장품 장사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억지라도 발라야 되는 건데 예,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여러분 피부에 좀 신경 쓰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특별히 피부가 반들반들해가지고 또 헨리 권사님 같은 분은 피부가 20대, 30대 아주 넉넉하게만 50대 저분이 보니까 타고난 피부긴 하지만은 뭘 잘 바르나 봐요. 이렇게 뭘 바르나 바르지 않고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피부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놓쳤어요.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 바로 지금이에요. 영어로 하면 here and now 그겁니다. 나중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뭐 내일 뭘 하겠다. 예. 이거는 예, 그저 기대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찬세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 찬세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한국의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또 호서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이 정근모 장로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막 후회하고 이제 그 어떨 때는 그 말씀을 하다가 그 눈물을 글썽글썽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김재익 박사라는 고등학교 동창 아주 절친한 고등학교 때 그 우정을 나누고 계속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제1친구로 그렇게 지내는 그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경제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바쁘니까 그 복음을 깊이 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재익 박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정근모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 내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저 동남아로 이제 순방을 가게 됐는데 당신이 지난번 얘기했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내가 갔다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요. 예, 앞으로 내가 영적인 일에 깊이 관심해야 되겠다고 이런 결단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아, 그런 기쁜 마음 안고 이제 정근모 장로님도 중국에 회의차 이제 출국을 했어요. 아, 그런데 중국에서 이 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웅산 참사, 아웅산 폭발 사건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재익 박사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미얀마의 그 옛날 버마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아웅산 묘소에서 여러분 그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은 이 사람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뭐 화장실 갔다가 늦었는지 하여간 참 이게 명이 찔긴 사람이에요. 예, 다른 그 인텔리전트한 그 비서관들 다 그냥 거기서 참, 예, 죽고 말았는데, 이 정근모 장로님이 그냥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뭐 사람이 언젠가는 가는 거지만은,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을 당했어도, 예, 괜찮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이 정근모 장로님이 그런 간증과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군다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가 시간을 얼마나 절약했느냐 뭐 그런 질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지 않고 네가 주어진 그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참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은 세월을 사라 그랬어요. 예? 돈을 주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기회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걸 붙잡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네? 찬스라고도 예, 찬스. 찬스라고도 하고 opportunity 그러잖아요. opportunity. 이 opportunity라는 말은 이게 이 라틴어의 opportu 거기서 온 말입니다. opportu. 그게 opportunity가 됐어요. 이 op라는 말, op가 앞에 딱 붙으면은 이게 미리, 전에, 앞서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라는 말은 항구라는 뜻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항구 전에 그런 뜻이잖아요. 항구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사시면 알지만은 이 바다에는 이 조류를 잘 타는 것이 이 어부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밀물이 있을 때에 배가 폭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폭우를 밑을 잘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뭡니까 방파제를 만들고 이 쭉 길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배가 한번 들어오려면 이게 밀물일 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밀물과 썰물, 이 간만의 차, 이 조수의 차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옵포르투라는 말은 폭우에 배가 들어오려면 밀물의 때를 만나가지고 그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그 폭우 밖에 있다가 태풍을 만나든지 풍랑을 만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 있잖아요. 카네기. 카네기가 미국을 굉장히 발전시킨 분이잖아요. 미국의 금속공학을 굉장히 발전시킨 강철왕인데 이 사람이 어록을 보면 거의가 다 기회에 대한 말씀, 기회.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 그랬어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그것을 붙들지 못했을 뿐이다. 이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영어 opportunity라는 말이 이런 뜻에서 유래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밀물 이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밀물의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밀물의 때가 언제인지, 썰물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음짐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절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배경을 활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간만이 있나니, 간만이라는 거예요. 예,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 그러니까 만조를 타면, 우리 밀물의 때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그의 삶은 낮은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조를 만나가지고 밀물의 때, 이 물이 풍성할 때는 언제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다 빠져나가면 배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암초에 걸리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세월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월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세월호의 그 참극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월호 선장을 보면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뭐 조그만, 뭐 평범하게, 예? 그때 뭐 비상대책을 잘 강구를 하고 말이죠. 이 죽어가는 그 승객들을 합장서서 구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조금 잘하면 그냥 확 확 올리고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리는데 한국 언론이 얼마나 영웅으로 만들었겠는데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거죠. 위기. 위기가 무슨 말이에요? 위기. 위기의 위자는 이 데인저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위자입니다. 기자라는 말이에요? 기자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많은 승객들을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선장이 한번 잘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이루고 말았는데 그때의 기회를 잘 선용했을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했을 텐데 선원들을 독려하면서 승객들을 구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어리석은 선장처럼 함께 이렇게 참 침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참 좋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소한 일에 조금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뭘 좀 거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한 거 보면 아무것도,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이거 뭐 지나가고 마는 거 보면 부질없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뭘 썼냐면 핵심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참 좋은 책이다. 여러분, 핵심에 집중을 하면은 주변 것들이 다 그냥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소한 것에 그냥 뭐 이게 뭐 죽고 사는 것처럼 말. 예,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거 다 지나가고 마는 건데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주 없이 뭐 이방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소한 것 가지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주일 되면은 내가 교회 가야 된다.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그 목적이랄까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신앙 생활 하십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 가치. 교회 나오는 진정한 내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렇게 크게 시험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와,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럼 뭐, 예? 여러분, 기회라는 게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기회를 탄 사람들이에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그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강도, 야, 그 기회를 너무너무 잘 탔죠? 그렇잖아요. 예? 그저 말 한마디 잘해서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 그 왼쪽에 있는 강도는 왜 이렇게, 예? 촐싹대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 그 주님을 비방하면서 이 기회라는 것이 왼쪽 강도에게도 왔고 오른쪽 강도에게도 온 건데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앞에서 말이에요. 아, 주님
저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하야, 이 한마디 하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카드 놀이를 하다가 막 격분해가지고 이 총으로 이 상대방을 그만 쏴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교수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청년이 뭐 평소에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냥 예, 그 총을 들고 상대방을 이제 죽여버린 건데 그 배심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 됐다 이게. 참 무슨 전과도 없는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을 그렇게 예, 즉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수형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주지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주지사가 이제 고심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사면권 서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면장을 이제 호주머니에 놓고 그리고 감방에 면회를 갔습니다. 이 청년을 만나는데 이 주지사가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딱 들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청년이 이 주지사가 오는 것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지 마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7번이나 만났는데 큰 그 설교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주지사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도 싫다고 보지도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지사가 젊은이 잠깐만 내가 예? 자네에게 줄 게 있어. 내가 자네를 위해서 갖고 온 게 있어. 그러니까 손을 지르는 거예요. 보기술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간수를 불러서 끌어내겠다고 말이에요. 야,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주지사가 그만 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은 주변 가치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소풍을 가는데 이제 그 소풍을 가는데 보통 한 시간을 걸어갑니다. 한 시간을 이렇게 이게 그럼 뭐라 그러죠? 옛날에 소풍을 또 뭐라 그래요? 네? 예, 원정이라고 해요? 원정? 예,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있는데 딱 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 이 돌에 걸려가지고 이 넘어지면서 이 앞에 이마를 탁 이렇게 받았는데 피가 탁 나는 거예요, 피가. 예. 옛날 같으면은 진짜 아파가지고 막 울고불고 했을 텐데 그냥 소풍을 갈 것 생각해. 소풍 가서 이제 도시락을 까먹고 거기서 또 콩쿨 대회에서 내가 노래 불러서 상을 받을 생각하니까 이 아픈 게 별로 안, 예, 극복이 되는 거예요. 소풍 가가지고 즐길 그런 좋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팠지만은 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주변 가치를 극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눈, 우리 기회를, 핵심을 읽는 눈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던 이 바데메오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합창서가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켜라. 예, 뭐 하는 짓이냐. 그래도 그냥, 예, 개의치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실 때에 우리 육체를 막 굴리지 않는 것. 여러분, 얼굴이 이쁠 때에 그 이쁜 얼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향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현재예요. 이 시간, 바로 지금, 지금. 그래서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은 그 머리는 말의 머리, 꼬리는 새의 꼬리로 된 그런 모형의 동물이 동상으로 조각되어 있다. 그게 뭐냐? 그 머리는 말의 머리고 이 꼬리는 새의 꼬리.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는 앞으로 올 때는 말의 머리와 같아서 붙잡고 올라탈 수가 있지만은 한번 지나고 나면은 올라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새의 꼬리 같아서 이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미끄럽고 잘 빠져나가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올 때 그냥 붙잡아야 된다. 이 마틴 루터는 그런 말 했습니다. 기회는 대머리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올 때 이게 붙잡아야지 이 대머리 만지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핵심 가치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 주시는 기회, 들어 쓰시는 기회, 우리 어느 한 기회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바로 지금 만나는 상대가 귀한,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대한 관점을 깊이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